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두천시 탑동동 왕방계곡과 탑동계곡 앞에 위치한 올 근생 건물 및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한 필지, 임야 두 필지, 답 두 필지, 총 다섯 필지 중 두 필지를 일부 분할하여 총 412평을 맞춰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왕방산, 해룡산, 그리고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칠봉산과 천보산이 있어 많은 등산객과 피서객이 있습니다. 탑동계곡은 천보산 북쪽 끝자리와 해룡산의 서쪽 산기슭, 칠봉산의 동쪽 끝자락이 협곡을 이룹니다. 먼저 매물의 세부사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한 필지, 임야 두 필지, 답 두 필지, 총 다섯 필지 중 두 필지를 일부 분할하여 총 412평을 맞춰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 내부는 원목 구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며 2층은 낮은 복층입니다. 그리고 1층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2층은 거실, 방 2개, 욕실 1개, 선룸,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올 근생 건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매물위치는 서울 노원구 기준으로 약 40분 거리입니다. 옥정신도시까지는 약 15분 거리로 수도권과 가깝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지행역에서 약 6km 거리입니다. 특히 이곳은 올 근생 건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곡 중심부의 맑은 물은 안방과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봄에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 녹음과 맑은 물,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이 온실을 돋우며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입니다. 바로 앞 왕방계곡, 탑동계곡, 대형 주차장이 있는 식당이 있어서 상시 다수의 손님이 유입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앞에 계곡이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건물과 토지입니다. 월세 수익이 발생되며 대출까지 가능한 건물과 토지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자부동산으로 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